카사노바의 과학. 많은 연인들이 사랑을 나누는 연말 연시. 보건당국은 이때 가장 신경이 곤두선다. 에이즈 전파가 가장 쉬워질 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데이터 과학자의 조언을 통해 이런 방책을 마련한다. 서울역에서 에이즈 예방 백신을 만 개 뿌리기로. 한 사람에게 두 개씩 주면서 하나는 본인이 사용하고 하나는 친구를 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기로. 이 방법은 에이즈 확산 방지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한다. 왜일까? 우리는 네트워크 속에 산다. 인간관계도 네트워크, 인터넷도 네트워크, 도로교통도 네트워크, 돈의 흐름도, 전선도, 상하수도도, 심지어 인체도, 뇌도 네트워크다. 모든 것이 네트워크다. 네트워크는 크게 두 가지 모양으로 구분된다. 먼저 고속도로망 모양이다. 이는 지역별로 골고루 연결된 비교적 공평한 네트워크다. 다음으로 항공망 모양이다. 그림처럼 몇 곳의 허브로 몰려있는 불공평한 네트워크다. 인간관계 네트워크는 둘 중 어떤 모양일까? 항공망 네트워크다. 성향에 따라 친구가 거의 없는 사람도 있고 천명인 사람도 있다. 섹스관계를 나타낸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다. 파트너가 없는 사람도 있고 천명인 사람도 있다. 이런 관계에도 항공망처럼 허브가 있단 말인데 우리는 이를 보통 카사노바라고 한다. 에이즈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카사노바에게 에이즈 백신을 놓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런데 누가 허브인 줄 어떻게 알까? 자신이 카사노바라고 떠벌리진 않을 텐데 어떻게 하면 될까? 친구를 이용하면 된다. 서울역에서 지나가는 성인들에게 백신을 두 개씩 주면서 하나는 친구를 주세요 라고 말하면 카사노바에게 전달될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 와우. 허브를 이용하면 홍보에도 효과적이다. 요즘은 파워블로거나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의 인기 유저들을 활용한다. 그들이 인간관계 네트워크의 허브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순간 그들을 따르는 팔로워들에게 순식간에 퍼진다. 마치 전염병처럼. 전염병 하면 생각나는 사건. 2015년에 우리를 패닉에 빠뜨린 메르스 사태. 이것도 허브의 문제였다. 한 명의 환자가 병원에 머무는 동안 무려 83명의 환자에게 퍼졌다. 이 한 명의 환자를 조기에 격리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세상은 온통 네트워크다. 네트워크를 제대로 이용하는 사람이 파워블로거가 되고 인기인이 되고 인기 과학자가 된다. 물리학의 역사는 고전 역학의 뉴턴, 전자기학의 패러데이와 맥스웰, 통계 역학의 볼츠만, 양자 역학의 슈레딩거, 이렇게 4대 역학과 대표 과학자로 나눌 수 있다. 21세기 초엔 무엇이 등장할까? 요즘은 복잡계 과학 또는 데이터 과학이 들어가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여러 분야의 과학들이 데이터 과학의 소유권을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물리는 세상 만물의 이치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는 만능이라고 생각을 해서 데이터 과학은 물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전산에서 만들어내는 인프라, 알고리즘, 툴 이런 분석 방법론이 없다면 분석할 수 없는 게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전산은 빅데이터를 하시려는 분들은 여러 가지 분야를 같이 하실 수 있지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학문입니다. 데이터 과학, 아마 데이터를 이용한 과학 그런 거겠죠? 데이터로 하는 과학은 통계학이란 이름이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다. 요즘은 데이터 과학을 활용하지 않는 분야가 없다고 할 만큼 그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데이터 과학은 과학이 되자마자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했다. 데이터 과학은 뭐다? 과학의 허브, 과학계의 카사노바다.